지난해 경지 면적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곡물 자급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의 2015 경지 면적 조사 결과 지난해 경지 면적은 167만 9천여 헥타르로 10년 전에 비해 12만 천여 헥타르나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경지 면적 감소는 주택이나 공장, 축사 등의 농지 전용이 주 요인입니다. 농식품부가 오는 2020년 곡물 자급률 32%를 달성하려면 175만 헥타르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이미 무너진 가운데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곡물 자급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